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조 게임을 대면시킨 오픈 스튜디오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이제 통합 준 플레이오프 경기 강민 선수와 박성균 선수와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참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 역시 올스타답고 또 여러분께서도 나도 저런 올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네. 또 문이 열려있죠. 스니커즈 아마추어 올스타 리그 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조, B조, C조가 경기를 펼쳐서 이제 6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차 D조의 예선전 경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내일 6월 26일 마감이 되겠고요. 선착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 선착순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70% 이렇게 100% 참가자를 선정해서 바로 7월 3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D조의 두 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 그러니까 이 각 조당 2명씩 8명의 선수 이제 본선 대회가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마추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바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또 예. 스페인이 벌어지고요. 네. 다음 주에는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대신 여러분께 부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부산 광안리 특설 무대에서 부산 국제 디지털 축제 기념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셔널 대회 스킨스 대회 방식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녹화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게임팬 여러분들은 광안리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오후 7시에 저희가 김정민, 홍진호, 강민, 박정석 선수와 함께 부산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1대1 됐습니다. 1대1 됐고 역시 이제 3세트 경기에 따라서 예, 3세트가 누가 이기든 간에 사실 그거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는 크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두 선수의 기세나 경력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나 뭐 만약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알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저그가 프로토스를 많이 앞서고 있는 전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전장에서 만약에 프로토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이기게 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데미지가 되겠죠. 네. 자, 뭐 전장을 좀 만나볼까요? 알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맵에서는 저그 대 프로토스 4대1로 저그가 좀 앞서고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예, 저그가 프로토스보다는 더 할만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맵입니다. 이런 맵에서 만약에 강민 선수가 박성균 선수를 어쨌든 자신의 전략으로 장기전이든 아니면은 단기전이든 예, 빨리 끝내게 된다면은 뭐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으면서 역시 다음 맵에서의 어떤 자신감도 분명히 없어지는 예,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강민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를 두 번 만났었는데요. 예, 두 번 다 패배한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동규 레슬이 말씀해 주시기는 바로 지금 이 전장 R포인트에서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현재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자, 3세트 경기입니다. 그 전장 R포인트에서 3세트 경기가 벌어집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더 가져가는 선수가 분명히 오늘의 경기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훈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훈열 선수의 경기는 다음 주 7월 9일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보시면 박성준 선수가 될지 박민 선수가 될 것인지 무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3세트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1승 1패 3세트 경기입니다. R포인트에서 치러집니다. 강민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는 11시에 가져왔습니다. R포인트에서요. 파란색을 띄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1시 프로토스 강민. 5시 노란색 저그가 바로 박성준 선수가 되겠고요. 박성준 선수. 서로 두 선수가 대각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예. R포인트입니다. 이런 위치라면 강민 선수 그냥 그 안마론 쪽에 빠른 확장 더블 넥서스를 구사하면서 예, 장기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까요. 예, 아무래도 멀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저그에 대한 승률이 높아지는 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 상대방이 생각하기 쉽사리 생각하지 못하는 조합들로 제고권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버라든가 다크템플러로 일단은 확장기지 쪽에 타격을 줄 수 있게만 된다면은 장기전에 가서도 분명히 강민 선수, 박성준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예, 분위기가 나옵니다.
앞선 두 경기의 경기 결과는 1-1. 예. 네. 한 세트씩 주고받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이 가져다 주는 느낌, 또, 그 경기 몇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페이스. 이런 걸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박성준 선수가 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예. 첫 번째 경기도 박성준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 박성준 선수가 좀 들이받았기 때문에 좀 무모하게, 예. 그래서 강민 선수가 이긴 느낌이, 예, 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들고, 두 번째 경기는 강민 선수가 정말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예, 박성준 선수의, 예, 장기지향적 경기 운영에 완전히, 예, 따지고 보면 완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예, 박성준 선수에게 일단 절반쯤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중반, 중후반, 예,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올가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으면은 박성준 선수는 그 함정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함정을 자신의 포운 훅으로 메워버리고 예,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 것 같아요. 뭘 하던 간에. 예. 강민 선수가 장기전을 바라보고, 예, 장기전으로 슬슬 넘어가기 위해서 뭐 공인업된 질럿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간을 끌려고 그러면은 같이 시간 끌려주면서 오히려 더 장기전을 바라보면서 더 큰 힘을 모아보니까, 예, 두 번째 경기에서도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박성준 선수의, 예, 대 프로토스전 경기를 보면은 그 넘버3에서 송강호 씨가 최배달, 우리 그 최배달 씨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예. 너 프로토스야, 나 박성준이야 라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비유를 또 하시기도 하셨죠. 예. 지금 강민 선수는 안마당 쪽에 더블 넥서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제공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이버넥티스 4 올리고 난 이후에, 예, 바로 스타게이트 올려가면서 커세어로 상대방의 어떤 그 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에 히드라 계열의 어떤 유닛으로 오면은 템플러 계열로 타고 혹은 템플러 계열이나 리버로 테크트리를 넘기고, 네, 만약에 이제 뮤탈리스크라든가 이런 어떤 병력들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투스타 게이트까지 올려가면서, 예, 커세어를 다수 사용을 하는, 예, 그런 식의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시 게스를 채취하고 있는 가운데 테크트리 밟아 나가고 있는 강민 선수, 그리고 해체기가 3개가 됩니다. 네. 박성준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러시거리가 이 정도고 상대방이 이렇게 빠른 태클을 타고 있다면 아까 러시아워에서 플레이를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네. 물량 메워버린다고 아까 표현하셨죠? 예. 그리고 은근하게 버텨내는, 예, 예, 그런 식의 플레이들. 자, 드론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선수 히드라리스크 댄. 뭐 박성준 선수도 기본 병력 이외에는 뭐 여타의 것을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네. 참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질러 둘과, 예, 프로브 하나의 드라군까지. 네. 그리고 드라군이 처리했습니다만.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래 살립니다. 네. 프로브를 쫓아다니는 정은잉의 비에르담은, 예, 많아도 제가 어디서 본 적 있습니다. 참 발 아프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네. 자, 커세어가 왔습니다만 딱 바로 히드라가 나오면서 치워냅니다. 상태 파악하고 있는 커세어 잡혔겠죠, 프로브. 그다지 지금까지 앞선 경기와는 양상이 막 달라 보이진 않네요. 네. 강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해온 테마가, 예, 전체적인 테마가, 예, 그냥 원게이트 정석 플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두 번째 경기에는 확실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안마당 가져갑니다, 강민 선수. 그리고, 네, 로보팅 스퍼시리티가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아무래도 템플러 체제는
뭐 중장기전으로 돌입했을 경우 효율적이긴 하나 중기전까지 타격을 입지 않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이언스톰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를 앞마당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지역의 네. 방어라인 구성에 참여시킬 것 같아요. 예, 캐논과 리버를 동원을 해서 방어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상대방이 만약에 스파이어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뮤탈리스트를 사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려서 예, 커세어를 꾸준하게 뽑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가능할 겁니다. 어, 그런데 예. 드라군이 꾸준히 예.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드라군 리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버로 일단 앞마당 지역에 들이닥치게 될 병력은 방어해주고 예. 예. 그리고 공격은 드라군 리버로 자, 스파이 올라가고요. 예, 예 그리고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돌아갑니다. 예. 아, 이거 앞마당 지역에 캐논 좀 지어야겠는데 참 이거 예, 까다로워요. 박성훈 선수 계속 투입되는 저글링 함께 막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셔틀이나 리버 아리버 나왔네요. 참 저그라는 종족 자체가 유연한데 예. 체제 변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병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예. 리버의 존재를 확인하는 박성준 선수. 그냥 저 저글링 사실 이러도 그만입니다. 정말 허무하게 질럿 하나도 못 잡고 다 잡히는 그런 사태만 아니라면 앞마당 지역에 확장 있고 3의 처리 체제가 갖춰진 저그라면 초반 저 정도 규모의 저글링은 그냥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제가 안 통해도 손해는 아닌 대프로토스전의 벌처화도 같은 느낌이 예, 든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추가가 됩니다. 강민 선수 옵저 버터리가 아직 없어요. 옵저 버터리가 예. 아직 없는데 러커로 지금은 시간을 뺏으러 오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러커 보여주고 예, 그걸로 병력 손실을 발생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수의 뮤탈스토 모아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먹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격은 먹혀요. 예, 이 공격은 지금은 먹힙니다. 아, 이거는 예 앞마당 넥서스 넥서스 깨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또 예. 아쉽겠습니다. 아직 옵저 버터리가 올려 예, 스플래시로 지금은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될것같요 예. 지금 또 저글링 살아있는 데다가 이거는 예, 리버가 아 강민 여기서 실수를 저지르네요. 어쨌든 아차 싶을 겁니다. 캐논이 조금만 빨랐어도 혹은 리버 한기 나온 이후에 바로 옵저버터리 올리면서 옵저버를 생각을 했었으면은 아 이런 아픈 결과는 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옵저버 뽑는다면 나는 스커지로 걷어내겠다라는 네. 생각이네요. 아 완벽합니다. 박성준 선수 잡마다 예. 이 경기 끝난 후 제가 그 경기에 대해 분석을 예,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참 예, 제 오버였던 거예요. 결국 참 예, 예 이번 예,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운영과 이제 플레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 상태 보니까 너무 여유가 있어요. 네. 예, 그냥 첫 번째 경기는 그냥 공격을 갔던 겁니다. 네, 어차피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마치 예, 뭐 예,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 전혀 뭐 예. 거만하다 내지는 예,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강민 선수는 이번에는 그냥 예 히드라로 밀어붙이네요. 이것도 강민 선수가 예측하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어느 정도 이제 소수의 러커라든가 이런 거 사용한 이후에는 박성준 선수 다수의 뮤탈리스크 모아서 그걸로 예 막 밀어붙이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스커지로 커세요 조금 또 못 말해. 예, 먼저 리버 먼저 리버 먼저 리버 먼저 스캠프 정말 무서운 선수네요. 박성준 박성준 심리를 완전히 예. 참 예. 남의 집 빨리 올라가가지고 예. 이렇게 압도적인 선수가 있었던가요? 심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프로토스한테 예. 뭐 한 2년쯤 해본 선수인 것 같아요. 예. 히드라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전에 박성준 선수가 무엇을 했냐면은 스커지 뽑아서 스커지로 커세어 잡아줬습니다. 그러고 마치 예, 뮤탄스를 쓸 것 같은 뭐 무슨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조성해놓고 제재 강민 선수 잘하네요. 와, 강민 선수도 훌륭합니다만 박성준 선수의 이 전투력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박성준 선수가 세 번째 세트를 10분 33초 만에 가져가면서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야, 예. 예,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 1경기는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워밍업 예,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예, 두 번째 경기는 장기전이긴 했습니다만 예, 압도적이네요. 네. 이번 경기에서 강민 선수의 실수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옵저버 터리를 좀 더 빨리 건설하고 옵저버가 좀 일찍 나와서 앞마당 지역에 큰 타격 없이 막아낼 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플레이를 강민 선수가 할 수 있다는 걸 박성준 선수가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격을 선택을 했고 그 공격은 상대방의 예, 뼈를 부러뜨리는데 성공을 했죠. 네. 앞마당 지역에 그렇게 이른 타이밍에 정말 병력도 몇 없이 확장을 했는데 그냥 바로 깨져버리면은 진짜 프로토스 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속 병력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또 그 전에 약간의 심지어는 동반한 컷의 스쿼드 움직임 야 박성준 진짜 엄지손가락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이 과연 어떤 태클을 선택을 해서 어떤 유닛을 조합을 해서 갈까가 가장 까다롭다라고 뭐 전태규 선수라든가 이런 프로토스 유저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부분을 예, 박성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잘 찔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딱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1 박성준 선수가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4세트에서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4세트가 이어집니다.